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설 전에 대선 출마 선언 계획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남을 방문해 민심 행보에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비율 조정 등 지방분권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고향 창녕을 방문한 박원순 서울시장. 선영을 참배하고 지지자들과 화황산을 등반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대폭 늘리는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예산 비율을 현재 8대 2에서 6대 4로 조정하고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의 잉여금 10%를 지역에 돌려주는 지역공원세 신설 등의 구상을 밝혔습니다. 금년 예산이 400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80조가 지역에 오는 겁니다. 아마 경상남도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두 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소통과 혁신으로 서울시를 성공한 지방정부로 만들었다며 이 경험을 국가 운영에 적용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혁신의 경험과 또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역량을 가진 사람이 이 대한민국 코를 이끌어야.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지율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엄정한 눈으로 검증할 거라며 뒤집기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시장은 거제 대우조선 해양을 방문해 민심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맞는 첫 명절인데요. 설 선물은 이제 5만 원 이하가 대세로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달라진 명절 선물 풍경을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을 앞둔 부산의 한 백화점 선물 특설 매장. 지난 설만 해도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선물이 대표 상품으로 나섰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정육 선물로는 처음으로 5만 원대 돼지 삼겹살이 등장했습니다. 어묵과 빵, 간장 등 부산 향토 특산품도 실용성과 가격 모두 합격점을 받아 전면에 나섰습니다. 5만 원 이하지만 이제 선물 세트도 다양하고 되게 생각보다 풍성해 보여서 이제 뭘 구매해야 될지 좀 고민해보고 둘러볼 생각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만큼 주고받는 사람 모두 조심스럽다는 점에 유통업체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는 이 같은 안심 스티커를 이 선물에 직접 붙여주는 유통업체도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이번 설 선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전체의 60% 이상 구성하고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느껴지는 새로운 선물 세트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5만 원 미만이지만 실속은 물론 가치와 품격을 갖춘 5만 원 미만 선물 세트를 대거 확대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설 유통가도 감사의 마음을 실속 있게 주고받는 새로운 풍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경상남도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를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가격이 급격히 오른 채소류와 명절에 수요가 많은 과일류는 비축 물량 방출을 유도하고 축산 물량은 도축 물량을 평소보다 20%가량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시군에는 착한 가격업소 지정 확대와 함께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와 인상시기 분산을 꾸준히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남 화물운송 조선사업협회 회원 여러분 50만 원, 창원시 의창구 할머니 국밥집 김미경 씨 50만 원, 그라운드 골프협회 창원지회 회원 30만 원, 창원에 사시는 한봉우 씨께서 폐지 판매대금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남해군 고현면 이열이 여자노인회의 박금자 회장과 회원 30만 원, 남해군 노인회의 남해업 분회장과 회원, 거창군 가부 우해마을과 가조면 화곡마을 주민 여러분께서 각각 20만 원씩 기탁하셨습니다. 거창군 고재면 소사교회 20만 원, 고성군 동해면 감정곡 경로당 최규재 회장 30만 원, 고성군 개천면 가천경로당 회원과 고성읍의 재단법인 국제도덕협회 일관도 고성법당에서 각각 2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드 배치에 반발해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가 진행되고 있지만 경상남도에 중국 농수산물 수출은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3일에서 8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춘절맞이 농수산식품 집중 판촉전을 열어 13만 4천 달러어치를 현장 판매하고 현지 업체와 540만 달러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농수산물 중국 수출액은 2014년 1억 1,200만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1억 3,300만 달러를 기록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농협과 수협, 축협에서 많게는 6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5년 3월에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당선인 가운데 경남에서는 5곳에서 2심까지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